네. 보세요. 계십니까? 네네네. 네. 네, 제가 네. 우상호 의원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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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셔야 되나? 아, 여기 앉으고 네. 제가 이렇게 앉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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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네, 들고 하셔야 됩니다. 뭐, 곧 나가보셔야 된다고 해서, 예. 네. 네. 어디 나가십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오실 것 같아서 내가. 아, 아 그런 작전이요. 한 실제로 4시에 약속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충분하네요, 시간은요. 자, 대선 때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공보단장이셨는데, 이제 우리가 늘 생방송도 몇 차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원래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신감을 표명하셨어요. 이긴다!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복귀를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솔직하게, 아, 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물어보니까,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나요? 두 가지가 다 있었죠. 하나는 이제 사실 선거 초반의 지표는 불리한 지표로 시작한 건 사실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이제 더뎌지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정치되었을 때 사실은 상당히 불안했었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서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았을 때 일단 추세로 보면 이런 추세로 가면 상당히 희망이 있다. 네. 뭐 이렇게 확신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네. 저는 그 지지율 상승세가 며칠 더 지속됐다면 저는 뭐 100만 표 정도 특히 이번에 같은 투표율에서 100만 표 정도의 격차는 역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패배 인정한 이후에 그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주일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일주일 남겨놓고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막판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두세 번 나오고 그것이 실제로 점점점 다수를 점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던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네. 자, 오마이티비 독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시죠. 대선 올해 내내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주요하게 출연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상호 의원의 얼굴을 보면 새삼스럽게 그때 그 순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실 텐데요. 차분하게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었다면이 아니라 3일만 더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독자가 그러네요. 맞습니까? 3일이었죠? 그 독자들이 잘 아시네. 그렇죠. 어쨌든 뭐. 네. 그때 사흘만 더 있었더라면 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개표가 막 시작되고, 이제 출구조사가 그 패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 차이로. 네. 초반에도 이제 기자실에서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네.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 이걸 믿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 오차 범위 이내 여론조사의 지표는 되게 트렌드를 보면서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돼도 봤습니다만 적어도 5% 이내의 네. 격차는 네. 현장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땐 이길 수 있다 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만한 정도의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방송 출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막 한때 이제 돌지 않았습니까? 당일날, 투표 당일날. 낮에요. 네, 낮에.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죠. 사실 네, 확인이 아니죠. 저도 뭐 믿진 않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게 혹시 그 새누리당 쪽에서 역공작일 가능성은 없었나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흘림으로 해서 네. 뭐 이쪽에 긴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글쎄 정치권에 뭐 별 얘기가 다 떠돌기 때문에 선거 때 되면 제가 선거 때 대변인을 꽤 오래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네. 대개 이제 그런 카드 때문에 저는 그게 뭐 항상 어디에 공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즉시 저도 이제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회사에 알만한 분들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전 즉시 그래서 그 실체를 물어보는 언론인들 질문에도 그때가 아마 제가 선호실정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백부지평한 적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런 공작을 했다면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글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뭐 패배의 여러 가지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왜 졌을까요? 글쎄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꼽습니다. 첫째는 차가 들어서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쪽 진영이 박근혜 후보 측과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더 절실해 보이지 못했다. 절실해 보이지 못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후보의 의원직 사퇴 문제가 제기됐을 적에도요. 네, 네, 네. 의원직 사퇴 자체 여부가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고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절실하게 비춰졌을 때 국민들이 주는 어떤 말하자면 그 감정적인 어떤 동일시랄까요?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측에 시장 선거할 때 뭐 72시간 유세를 한다든가 뭐 새벽부터 움직인다든가 그렇죠? 하는 것들이 주는 그 절절함이 있어요. 그 전달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캠프와 후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약과 정책적인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메가 공약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메가 공약이라는 것보다는 결국 저 집단과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뭘 해주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여러 번 정책단위한테 정책을 발표할 때 슬로건 하나 해서 발표해달라 그런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표한 정책 공약이요 수백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사실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나열해서 전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공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좋은 캠페인이 필요하다. 결국 쉽고 설득력 있게 저 후보와 저 진영이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좀 어렵다. 특히 이건 지식인층에는 효과적인데 그 신문 방송 보지 않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이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낡은 정치 청산. 쉬운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썼던 많은 언어들은요, 다 지식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고 그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개발했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가 그런 공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가장 큰 고민과 딜레마는 왜 가난한 서민일수록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저학력일수록 왜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까? 그래서 답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캠페인 방식이 너무 인텔리적이었다. 훨씬 더 서민적이고 훨씬 더 쉬운 언어와 절절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하지 못했고 친절하지 못했다면 그건 뭘까? 이거 반성해봐야 된다. 제가 반성하는 틀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지 못한 그저 긴저의 우리의 태도는 뭐였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공보단장
그러니까 대변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공보단장. 중책을. 그리고 이제 이인영 선대본부장, 김부겸, 박영선. 네. 다 말이 잘 통하는. 거의 비슷한 세대. 근데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 그걸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중간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 뭐 개파 정치 얘기하지만 이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적어도 이번 대선의 선거 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좀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제가 주로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부족한 점이 뭐였느냐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번째 나오는 문제는 결국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공보단장이지 제가 컨트롤타워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결정된 걸 전달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세가 아니에요. 공보 쪽에서 실세인데요. 그 얘기를 지난번 선거 때도 계속 실세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 안 머뭇거렸던 것은 실제로 이번 선거, 지난번 사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는 역시 컨트롤 타워, 특히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아. 저는 좋은 선의로 가진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의 승패에 갈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거를 접근하면서 너무 이제 후보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만 네트워크형 선거 조직이 있고 있는 한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될 때 그 문제 제기들을 모아서 즉시 그 해답을 전략적으로 내려주는 그 컨트롤 타워는 사실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기자들 대상으로 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사에서 제가 그때 이제 뒤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 이게 지금 이런 조직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가면 이 자체가 굉장히 선거에 총사령관이 없는 건데 뭐 사무총장이라도 있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을 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혁명적인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혁명적인 실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혁명적 실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세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백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공보단은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그럽니다. 없지. 거기서 제가 맞다.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고비가 왔을 때 한 두세 번. 네. 또 혹은 선거 전략을 좀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두세 번 그 전환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허약함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보면 네트워크형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 조직이.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의 교류를 통해서 공유 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저는 장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위 유기관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략의 능수능란한 전환, 또 장점은 유지하면서 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결단. 이건 역시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땐 이 선거조직 전체가 패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2%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느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캠프 안을 들여다봤던 저로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면 그 10명의 선대본부장 위에 어떤 그들을 총괄하는 전략적 컨트롤타워 누군가 1인이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선대본부장.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일상적인 선거운동의 실무적 흐름은 각자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저는 이번 선거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고 안 치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한 캠프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감동도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2% 부족하다고 할 때는, 선거 과정에 그 자기 실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두세 번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 변화를 주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20명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의견이 갈립니다. 그때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기 한두 번은 저는 그런 변화를 놓친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전체적인 캠프의 구성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중요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의 부족함은 분명히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굳건하게 존재하지 못했던 너무 협의적 구조로 갔던 그러면서
때를 좀 놓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죠. 그건 이제 당에서도 결정하겠지만 어떤 후보의 선택이기도 할 텐데요. 네. 네, 이런 지도부 구조를 만든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정당 조직이나 선거 조직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과 특정 개인이 독점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캠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 열기라든가 자발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는 건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졌다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는 후보도 중반전쯤에는 결국은 정세균 그 고문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점을 알고 투입한 거죠. 그때 시점에서 투입이 좀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병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자,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캠프가 새누리당의 캠프에 비해서 절실함이 좀 떨어져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그런 지적을 했네요. 국민들만 절실했나 보네. 된장.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명박 5년이라는 이 세월을 보내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진짜 막 67%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캠프 혹은 민주당이 왜 절실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귀족 의원이 된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귀족 정당이 돼버린 게 아니냐. 아,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글쎄, 그건 뭐 그러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 절실함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절실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더 절실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선거 하면서 가장 많이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쇼하지 말자, 이벤트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쇼면 어떻고 이벤트면 어떠냐. 국민들이 쟤들 정말 절실한가 보다. 또 함께 해주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자성을 하는 거고요. 새누리당이 뭐 옷도 바꾸고 뭐 별 생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볼 땐 저렇게도 하려고 한 거 보니까 절실한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구성원들이 전부 뭐 귀족이고 한량이다. 저는 그런 표현은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새벽 한두 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면서 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또 밖 굴러가면서 뛴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진짜 이번처럼 열심히 한 모든 캠프회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최고 권력인 권력 교체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극한적인 절실함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는 취지죠. 저는 계속 이런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만 표 이상을 더 얻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2% 부족했나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좀 더 절실하게 접근했어야 되고 좀 더 공약과 우리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훨씬 더 쉬운 언어로 더욱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또 호소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안에 비교적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야 된다 하는 그 세 가지를 그 뭐가 부족했는가의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이제 우상호 의원 하면은 486 의원들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한 분 이렇게 이제 꼽히고 있고 지금 당에서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중요한 역할을 계속 했으니까. 네, 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류라고 그러면 주류죠. 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패배하고 또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데 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맞는 혁신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그 상심한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민주당 없애버리자. 도대체 계속 혁신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까? 저는 그 선거 평가할 때요. 가장 위험한 게 1470만 표의 선거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100만 표가 부족했는가를 평가해야지 1470만 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가 트위터에도 날립시다. 네. 우상호 의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정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의 문제와 선거 전략을 제대로 구사한 거냐 아닌가의 평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같이 해야 된다. 정당 평가. 이번 선거 전략 평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되 이 두 가지 문제를 별도로 놓고 정리해 놔야만 그 다음 혁신 과제가 나옵니다. 예. 사실 작년에 민주당은 총선 치르고요. 전당대회 하고 후보 경선하고 그리고 대통령 단일화 경선하고 본선을 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 변명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정당의 혁신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와 또 그러한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사실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건도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저를 대변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당직을 맡았습니다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차분하게 우리 당을 평가하고 또 우리 세대, 우리 정치 말하자면 이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대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1년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또 어떤 당내의 권력 뭐 쟁투에도 관여하지 않고 1년간 공보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5년 후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 민주당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지 자학적으로 평가하고 뭐 아무리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친 자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독자가 이런 의견을 올렸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민주화 얘기만 했으니 생활고에 고생한 5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그건 뭐 이렇습니다. 공보단장으로서 저희 공보 브리핑룸에서 저희 문재인 후보 캠프처럼 민생 공약 많이 발표한 캠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놨습니까? 전부 우리 거 베끼는 가짜 공약이죠. 적어도 공보단 차원에서 우리 브리핑룸에서 민주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대기 정치 평론가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이념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 발표는 우리가 훨씬 많이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민생은 뒷전이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서민들일수록 우리 공약이 설득이 없었을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무슨 또 이런 겁니다. 민주당 내 개파 문제나 또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문제나 무슨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더 근본적인 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번째,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선택하지 않느냐.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게 여기 요번에 뭐, 그 친노가 잡아서 안 됐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주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선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고민이 반영되는 것이지. 왜 서민일수록 민주당을 찍지 않았고 왜 서민일수록 새누리당이 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판단을 했느냐의 문제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의 답을 낼 때까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꼭 그런 말씀하신 그 저학력 또 저소득 그리고 이제 고연령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89.9%나 투표장에 나와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했던 그 문제도 좀 민주당이 착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문제도 여러 번 제기됐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비전을 좀 제시하는데 부족했던 거 아니냐.
저는 이 문제는 뭐 지금 즉석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도 50대 초반인데요. 어느새. 저는 아무리 봐도 도시에 사는 50대 문제였느냐. 이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0대를 통칭하고 있는데 네. 도시에 사는 50대 문제였느냐. 그리고 그 50대는 단일한가. 저는 그렇게만 쳐다보는 것은 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는 분석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 평가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데 장기간 근신하면서 왜 졌는지를 한번 따져봤다고 한 그 기간에 그러면 우상호가 본 대선 평가 보고서 이걸 우리가 좀 받아보고 싶네요. 뭐 제 나름대로 지금 목차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좀 해주시면 아마 저처럼 안에서 깊숙이 일하면서 느낀 사람의 데이터와 보고서가 좀 필요할 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선 때부터 지난 1년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꼭 좀 가급적 구정 전에 1월 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버전 왜들 이러세요? 버전 1.0 아, 네. 왜냐면은 계속 하다 보면 아무도 안 해요 또 결국은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강제를 해서라도 한번 그래야 이게 평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는데 사실 드릴까 말까 그러니까 486세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만 표가 졌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게 어떤가라고 여쭙고 싶으나 근데 사실 제가 민주당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러면 이 486보다 더 나은 다른 의원들이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차마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간접 질문을 지금 질문을 사실 했으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가를 왜 하나? 책임자를 적발해서 정계를 떠나게 하려고 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실수나 오류를 범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범죄자를 적발해서 제거하거나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문제는 뭐냐면 486이라고 불려지는 그룹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그러나 결국 앞으로 이 세력도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써먹어야 할 그룹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내부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 공동의 비전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실천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중에 나쁜 모습을 보였던 그룹처럼 서로 권력 싸움이나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국민들을 실망시킬 그룹이냐.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과정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죠. 민주당의 486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청정치 청산하겠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 지도부가 바뀌면 그 지도부 바뀐 지도부에서 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486 의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486 리더십이 있냐, 486의 리더십의 정체가 뭐냐 이런 비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486 내부에서도 난 이제 486에 엮이기 싫다. 나를 486으로 부르지 마라. 이런 의원들이 또 생기고 이번에 비대위원장 때도 말이죠. 486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다. 이런 의원들도 또 있었거든요. 486끼리도. 저는 뭐 비판은 당연히 저는 뭐 자유롭다고 보고요. 그리고 486의 성원으로서 같이 하냐 안 하냐는 것은 역시 그분의 자유 의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486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0년대의 그 20대 청춘을 걸고 싸웠던 그 문제는 그 기계와 그 가치를 여전히 가져가면서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느냐. 여기서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486일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그냥 권력화된 486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 받지 않고 쟤들이 한때 좀 실수도 하고 우리도 범했지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나갔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제 1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주제를 붙잡고 끈덕지게 한번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민도 할 생각인데 어쨌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개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따져봐 비판받아서 안 되겠다는 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겠다니까 네.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TV에 나와서 공보단장으로서 네. 막 이렇게 국민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패배 후에 충격도 더 크리라고 보는데 마음 잘 다스리고요. 확실한 평가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네, 방으로. 다른 방으로 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우상호 의원이 솔직하게 정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다 의원들이. 예. 솔직 토크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솔직한 질문을 네. 하고 편이야. 있어요. 하고 있고.